팀장님이 펼치실 미래의학의 매트릭스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이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기전을 통하여는 어떻게 나가고, 그리고 왜 이 기전을 통하여 병들이 그동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그 병의 진료, 기전의 치료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을 한번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천황팀 연결하겠습니다. 천황팀입니다. 천황팀은 팀장님의 명을 받아 갑자기 급파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라인망을 통해 팀장님의 명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의 전공 부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라파엘 등 공황 시스템의 협조가 필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팀장님께서 미래의 의학을 펼치신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참으로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것, 그리고 지구 자미어는 이 미래의 의학 매트릭스 속에서 건설된다는 것, 이것은 확고 부동한 진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많은 창조 에너지를 받으신 분들이 세팅되어져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펼치실 미래의학의 매트릭스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지금 펼쳐지는 시작점에 있는 것이죠. 당뇨병 기전 또한 전체 공기생 모든 에너지의 총 망나함값을 방출하는 값으로서 나왔고, 다시 말해서 모든 공기색에 대한 에너지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당뇨병 치료는 완치 단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은 약간 다른 기전입니다. 고혈압은 각 사람들에게 치밀하게 당뇨병처럼 그렇게 많은 영역에서 펼쳐지는 기전은 아니지만 치명적인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도가 당뇨병만큼 크게 인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치료 기전이나 그 펼침에 있어서는 당뇨병보다는 굉장히 무난한 기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숭고한 것은 생명입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속에서 항상 인간은 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다라는 본능이 깨어질 때 본인의 생명을 가동시키고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초긴장으로 그것에 대하여 경계태세를 갖춥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고혈압은 당뇨병 못지않게 참으로 훌륭한 하늘의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병보다 치명적으로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경각심을 깨움으로써 본인의 영의 교정이나 자신의 상태, 자신의 환경, 자신의 주변 상황, 본인의 주변 머리, 이 모든 것을 냉철하게 볼 수 있는 병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영의 모순을 심어 놓기에는 당뇨병 못지않게 고혈압이 굉장히 탁월한 형태이다 라는 것을 우선 서두에서 깔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당뇨병 치료에 앞서 이 모든 것들은 공기색 통합 시스템의 완료가 있었기 때문에 당뇨병 치료가 시작되었습니다. 당뇨병 치료가 지금 완치되지 않는 현장은 공기색 통합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유스럽게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세부 라인망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혈압이 지금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 고혈압은 당뇨병처럼 공기색 모든 에너지 값을 다 통합하는 값을 쓰지 않으나 모든 개인 맞춤형 세밀한 라인이 깔려야만 고혈압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직은 에너지가 완료되지 않은 기전이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가 시기적으로 뒷타임에 설치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한 우선 밝히고 천황팀에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진행으로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천황팀에서 하신 말씀 전부 다 이해되셨죠? 당뇨병하고 고혈압은 영의 모순 전부 다 똑같은 거지만 당뇨병이 훨씬 더 굉장히 힘든 시스템이고 고혈압은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간략합니다. 대신 인간이 느끼는 것은 고혈압이 당뇨병 못지않게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생사의 기로에 선 느낌을 팍팍 주기 때문에 인간한테는 자기의 모순이나 자기의 영의 그런 것을 살펴보기에 효과는 그만큼 아주 좋다라고 하십니다. 단지 하늘의 입장에서 이것을 치료하려고 할 때는
고혈압 같은 경우는 사실 개개인의 맞춤형인 세부 라인만 조정되면 고혈압이 쉽게 고쳐지는 기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수업 속에서 들으셨지만 그 빛이 맨 나중에 다 완료된 다음에 그 세밀한 빛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공기색을 우선 통합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당뇨병이 가장 힘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맨 앞에 나오게 되었다. 하늘의 입장에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모든 흐름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세부 라인망에 흘러들을 수 있는 세세한 빛까지 다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치는 동시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당뇨병이든 고혈압이든. 박수철님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전생리 등이나 이 그때까지 정보에 따르면 박수철님은 특수사고조절자를 받은 영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커다란 트라우마가 생기면서 특수사고조절자가 삐걱하면서 아예 블랭크가 돼버리셨어요.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에서 말씀하시듯이 미싱 링크라고 그러잖아요. 링크가 되어지는 부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본인 영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뭔지 그냥 희미하십니다. 중간이 그냥 뻥 떨어지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한 영의 모순을 고혈압으로 달고 오신 분이시거든요. 거기까지가 이제까지 기존에 나온 정보고 거기에 추가하여 고혈압 기전과 관련된 어떤 설명이 있는지 한번 제가 감지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감지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이분은 오른쪽은 그나마 좀 자유롭게 잘 도우십니다. 중간도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여기를 좌, 중간, 우 이렇게 구분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왼쪽 부분이 잘 안 도십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부분을 제가 잘 돈다 느끼면 위아래로 상하로 이렇게 잘 흐르는 걸 제가 느끼는 거거든요. 상하로 잘 흐르고 그 다음에 옆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매끄럽게 하나의 줄기처럼 쭉쭉쭉 이렇게 잘 느낀다는 말씀이에요. 중간 부분도 역시 쭉 매끄럽게 느껴지고 나머지 부분도 잘 느껴지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쪽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을 통해서는 자기장이 많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셨잖아요. 이 자기장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십니다. 자기장이 걸렸을 때는 제가 매끄럽게 그 흐름이 쭉쭉 그 다음 심장 주변으로는 많이 돌거든요. 자기장이 있어서 심장 주변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활성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는 게 느낍니다. 근데 간헐적으로 가끔 가다가 심장 주변에 자기장이 안 걸려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뚝뚝뚝 멈칫멈칫합니다. 자기장이 안 걸려서 안 흐르는 거죠. 이제 문제 근원이 심장 자기장이 그런 느낌이 지금 제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의 원인으로 동맥경화다 뭐다 혈관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어디가 뭐 협착이 됐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분의 문제는 자기장이 걸렸다 안 걸렸다 걸렸다 안 걸렸다 지금은 괜찮습니다. 자기장이 걸리면 혈액이 심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을 타면서 오장육부를 다 돌고 여기에서 굉장히 복잡한 라인들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서 상하뿐만 아니라 이 오장육부를 직통해서 나오는 건 역시 심장에서 먼저 나오는 자기장에 의해서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흐름을 느껴보면 잘 될 때는 굉장히 무수한 세세한 공간까지 잘 흐르게 됩니다. 잘 연동돼서 때로는 이렇게 돌렀다가 때로는 이렇게 돌렀다가 때로는 이렇게 돌렀다가 굉장히 모든 운행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깊이 있는 차원까지도 잘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덜컥덜컥 하고 자기장이 안 걸리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덜컥덜컥덜컥 덜컥 하면서 안 굴르면서 흐름이 안 생기는 겁니다. 이 여기 전체를 흐르는 그림이 멈춰버려요. 덜컥덜컥덜컥 덜컥. 지금 구간은 자기장이 생기지 않아서 덜컥거리는 구간이에요. 지금 심장이 아프십니까? 예. 이럴 때 본인은 심장이 아프다거나 이게 더 오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뇌까지 영향을 끼치겠죠? 뇌도 굉장히 아파지고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자기장이 걸리느냐 안 걸리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컨디션이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되시는 거죠.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형상이 보입니다. 우리가 지구 이제 자기장을 보면 이렇게 지구를 둘러싸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수철님 같은 경우도 몸에 이렇게 자기장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면 그 자기장에 나가는 부분에서 불량 자기장이라고 표현하는 그 주파수가 다른 자기장이 한 번씩 쭉쭉 나와요. 당뇨병 보면은 불량 포도당이 생성되듯이 자기장도 그런 불량스러운 자기장, 진동수가 다른 자기장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기 때문에 심장의 심생혈의 문제, 자기장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혈압에 높아지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영의 흡수소곤자가 빠졌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전에 팀장님 수업을 받아서 보게 됐는데 팀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장은 영 에너지가 80%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의 영 에너지가 자기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블랭크 신경 때가 사고조차 받았던 그 부분이 자기장에 반응이 돼서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구덩이 빠진 것처럼 푹푹 퍼지면서 그 부분이 자기장이 제대로 성생이 안 되는 것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장이 그렇게 좀 불규칙하고 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 자체, 세계 심장은 오히려 막 과부하 걸리면서 어떻게든 살려고 막 근육이 막 많이 긴장하게 되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는 그래서 자기장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혈관 벽 자체에 마찰이 커져서 압력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심장 자기장이 약해진다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닌 이유가 예 그런 복잡한 기전 때문에 예 수철님의 근본적인 문제는 결론은 특수사고절자가 못 쓰는 사고조절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고조절자하고 영이랑 연결시켜주는 그 프로그램들이나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 후천하고 선천하고 맞지 않습니다. 다시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고혈압이 치유가 되는 그런 신분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자기장 생성에 관한 파일도 정확하게 제대로 굴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진단 간단하죠? 그리고 고치는 방법 참 간단하죠? 그렇지만 이게 팀장님께서 명령해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는 굉장히 간단하지만 해결책도 100% 다른 것입니다. 식이요법을 조절한다거나 뭐 심장을 어떻게 잘한다거나 운동을 한다거나 약을 먹는다거나 이런 걸로 조절되는 게 아닙니다. 예, 자기장 자체를 생성시키는 그 사고조절자 그 사고절자를 잘 발현시켜야 되는 그런 영에너지 그리고 그 파일 이 모든 것들이 다 박자를 맞추어서 다시 후천용으로 제대로 발동이 돼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아이디가 맞았던 거죠. 미싱 링크 그 부분이 그냥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채워줘야만 이분은 고쳐지십니다. 처음에 미싱 링크라고 아이디를 지은 이유는 예전에 민족 종교에 있을 때 역사 속에서 부여사가 사라지면서 우리 고대사를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여사가 이렇게 민족 역사에서 이제 미싱링크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연결고리 그런 것들이 끊어져 있다라고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왠지 모르지만 창조주와 이렇게 끊어져 있는 듯한 느낌 뭔가 내가 이렇게 연결고리를 끊어져 있었고 그 연결고리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족 종교도 그렇게 열심히 했었고 그 과정이 끝나고 팀장님 진리를 만났을 때, 팀장님께서 펼쳐주신 이 진리를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그래서 그런 잃어버린 연결고리를 찾았다. 그러면서 내가 이 연결고리를 찾았으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내처럼 이렇게 연결고리가 끊어진 사람들에게 그 연결고리를 고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랬습니다.